내일부터는 전국의 모든 백화점과 대형마트, 영화관에서 방역패스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PC방과 실내 체육시설에는 그대로 유지되는데요. 대기업만 영업하기 좋아졌다는 반발도 나옵니다. 황규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역패스가 내일부터 사라지는 곳은 전국의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물론 영화관과 공연장 등 6개 시설입니다. 코로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수도권 33.6%로 떨어져 의료 여력이 생겼고 법원의 서울 방역패스 일부 중단 결정으로 지역 간 혼선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며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하여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똑같이 마스크를 쓰고 이용하는 PC방과 실내 체육시설은 방역 패스가 유지되다 보니 자영업자들 입에선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영화관도 똑같은 건데 거기가 사람이 모이면 더 몰렸지. 백화점은 되고 어디에 되고 쉽게 말해서 힘 있는 대기업은 되고 힘 없는 조금만 소상공인은 안 되고 좀 억울하잖아요. 당장 효력이 중단된 학원에서도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보습학원과 달리 침방울이 튈 수 있는 노래나 연기학원 등에 대해 정부는 법원의 방역패스 적용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방역패스 전면 중단을 주장하는 소송 대리인단은 추가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당연히 즉시 항고해서 식당 카페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풀어달라고 할 것이고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에 따라 중증 환자가 증가하면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다시 확대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